미라클이 따스풀쇼. 어라오면 멈춰!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요! 이러다가 다 죽을 것이오! 어서 형님을 모시라고요! 이 헛소리 기다려야 할 것이다! 예! 저지 마! 제발! 고명으로! 화살을 쏴라! 바위를 굴고 기름을 부어 척고관을 불바다로 만들어라! 한 놈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! 신라의 무서움을 만천하에 보여줘라! 이놈들! 신라에는 이 김찬이 있나! 장군! 그래? 내 동상은 없었느냐? 지금 군사들이 뒤를 쫓고 있어!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옵니다! 당연히 그래야지! 전투를 벌이던 중에 죽었다고 하면 이유를 심하진 않을 것이다. 자, 모아라! 이 신라의 위대한 승리를 이 김찬이가 해낸 일이야! 정신 좀 차려보거라. 눈을 떠보거라. 정신이 되느냐?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? 우리가 이겼습니까? 이겼다. 우리가 대승을, 너희가 대승을 이뤄냈다. 돌아가고 싶습니다.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. 미안하다. 나를 믿고 따라와준 너희들에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. 고구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어머니가 계신 고구려 땅으로. 안 돼. 안 돼. 눈을 떠봐.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제발. 아, 안 돼. 안 돼. 죽으면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돼. 우리 어린 병사 좀 살려주세요. 안 된다. 협곡안은 살펴보았느냐? 그런 공격에 살아남은 자가 있을 리가 없사옵니다. 당나라의 수장인 이문은 어찌 되었느냐? 대잔병들을 이끌고 겨우 협곡을 빠져나갔사옵니다. 지금 우리 군사들이 추격 중이니 곧 이문의 목을 가져올 것이옵니다.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. 당장 한성으로 출근한다. 예, 장군! 이제 한성으로 돌아갑시다, 형님. 형님, 이런다고 죽은 병사가
살아 돌아오진 않소. 전하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거나 좀 알아봅시다. 아버님께서 계셨으니 신라의 잘못은 아닐 게다.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어. 다 내 잘못이다. 당나라 놈들을 몰살시켰으니 우리 병사들의 죽음이 헛되지만은 않았어. 그걸로 원헌이나마 달랠 수 있을 거야. 병사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. 도저히 나 혼자 살아서 한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. 형님! 너희들 살아있었구나. 다들 살아있었어. 무슨 일이시옵니까? 대체 어쩌다가? 말하자면 길다. 이곳 상황이 궁금해서 와본 것인데 처먹하기가 이를 데가 없구나. 지금 아버님은 어디에 계시옵니까? 산 너머 동굴 안에 계시다. 부상을 당하셨어. 부상이라뇨?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거동하는 데 불편할 정도다. 어서 가자꾸나. 가면서 자세한 내막을 일러주마. 어서 오너라. 다들 어서 오너라. 장군! 장군님! 나는 괜찮다.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내 발로 걸어서 한성까지 갈 수 있을 게야. 이럴 순 없습니다. 승리를 위해서 동맹국의 군사들까지 모두 죽이다니요. 이 일로 신라와의 동맹이 끊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야. 우리가 김찬이란 자를 너무 몰라서 그 자를 너무 믿은 것이 화근이야.